건강반야바람에 예,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비선생님 건강경 강의 있잖아요. 오늘 좀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제2 선현기청분이잖아요.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치? 자, 그럼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노수벌이 제대중종 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취 합장공경 200불은 희우세존 열애선원염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불은 선제선제수보리 여여소설 열애선원염 제보살 선부족 제보살 여금제청 당여살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응여시주 여시항복기심 유연세존 원여용문 요게 이제 본문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강설 한번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선녀는 곧 수보리 존자다.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수보리 존자 그죠? 공과 무상의 도리를 가장 잘 깨달아 해공제일이라고 불리는 수보리가 무상 무주의 이치를 갖다 가르치는 금강경의 법을 갖다 청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 밑에 바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처럼 경전의 등장인물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배려되어 있습니다. 우리 금강경은 있잖아요. 수보리 존자가 나타나지만 우리 반야신경은 저번에 공부했지만도 거기는 하나 사리불 존재, 사리자가 나타나야 사리자, 사리불 존재, 지혜질 사리불 존재. 여기는 해공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이해하는 해공이 뭡니까? 이해할 해자에도 빌공자입니까? 공의 이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수보리 존재다, 그죠? 수보리 존재. 야, 그런 게 이제 경전마다 그 배치 인물이 딱딱 맞아 들어간다 그 소리입니다, 그죠? 이 수보리는 이거 극고독 장자의 조카네, 저 조카. 조카 맞습니다. 예, 그 썩을 잘 했다. 그래서 등장인물만 봐도 경의 주된 사상을 갖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주역 배우만 보면 그 이게 지금 뭘 났나 지금 우리한테 공부를 갖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과연 부처님이 이거 그렇게 계산하고 했는가 안 그러면 사후에 아, 결집할 때 결집할 때야. 결집할 때 그렇게 뭐, 붙이나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는 뭐, 하여튼간에 뭐, 그 사람들 참, 진짜 500그 아라한들이 있잖아요. 칠력굴에서 결집할 때, 그것도 뭐, 전체 다, 대중들 있는데 전부 다 그, 했겠지만, 꼭 수보리 존자가 앞에 튀 나와가지고 그때가 이 뭐, 종이 없었다고 그러잖아. 그때는 또, 그렇지. 전부 처음에는, 다뭐 나무 잎에 뭐가 그렇다고 했나 아, 그때. 그렇지. 파피루스는 뭐, 자고는 뭐, 그런 의외를 보았네.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뭐 전부 다 머리로 외웠다, 갑니까? 외웠는데, 뭐, 그래, 나는 이렇게 들었다, 저렇게 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경제 결집하게 됐는데, 어쨌든 이런 규칙은 금강경에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 경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이제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 장로수불이 제대중종 적종자기 편단우견 우설착지 합장공경 200불은 요래 되어 있다. 그죠? 자, 시 장로수불이 그때에 장로인 수보리 존자가 제대중종 대중들 가운데 계시다가 적종자기 곧바로 자리로부터 쫓을 종자입니다.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편단우견 근거로 어깨에 옷을 갖다 벗어매고 그 다음에 우설착지 오른쪽 무릎 설자면 오른쪽 무릎을 갖다 땅에 대고 있잖아요.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합장해서 합장 공경하면서 200분은 부처님께 여쭈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아 이거 이거 보면 내가 옛날 생각이 나요. 내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현서 불교 청년회를 다녔는데 그래? 보현서 불교 청년회 저 우리 그저 동아 쇼핑 앞에 그 다녔는데 그때 그 스님이 지금 그 그게 대순 진력했습니까? 뭐고 우리 거기 앞산에 그 뭡니까? 그 대덕식당. 그 옆에 그절 비슷한 게 있었지. 아, 그래. 그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까? 절입니까? 뭡니까? 그 모르는 들어가버리도 뭐죠? 뭐 절. 대순 진력은 아니고 야. 아니, 그거는 완전히 그때 그 당시에 그때 그 스님 분명 잘 모르겠는데 젊은 스님이었어. 한 30대 중반 정도 된 스님인데. 그 스님이 우리 어디서 불교 성견에 와서 이 금강경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법회 1년분 끝나고 제2 선현기청분 딱 하는데 내가 그거 지금 다른 거는 뭐 내용은 모르겠고 그때 뭐 우설착지 합창광경사건 하면서 막 흉내를 내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야. 요거 딱 하다가 뭐그 스님 만나 뭐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을 못 배우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어?
막 왜 가지고 뭐 잡아놨나 그때 대사가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잡아놨나 안 오시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건강경 뭐 시작하자마자 있잖아 막. 예. 그것도 건강경 보고 그래가지고 막야그 뒤에 뭐그 내가 건강경 공부를 못 해놓으니까 건강경 여기 이제 뭐 맨날 있잖아 그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것도 옛날에 또 한군데 그 불교 이제 청년회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그 이회철이라고 저쪽 포항 그 포항에 그 포철 공부 있잖아요. 나온 친구인데 아니 뭐 맨날 뭐 건강경 얘기하면 건강이 사복이 있잖아요. 엄서에서 계시하면 약견자생 비생적견자 사복에 사면 막 나는 막 그거 막 진리 비는 거야 주름이 들어가지고 막. 근데 거기가 그 백성욱 박사 있잖아요. 지금 우리 김은수 그 법사 그 하는데 거기가 백성욱 박사 건강경 그 예 옛날 그 그 예 백성욱 박사 거기에 거기서 이제 했는 거 건강경 독송이야 알지? 예. 그거 예예 예. 거기 이제 그 포항 거서부터 출발했는 거 오인 간에 그거 출신이라 그러면 뭐 그거 뭐 그러면 독성의 이야기도 하고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막 하기로. 나는 그 건강경이 공부하려고 하니 그것도 해도 뭐 이거 해설사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은 해설사가 많잖아요. 해설사도 없고 뭐 내가 좀 공부할 독학 한번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뭐 아는 스님이 또 저 대만에 아들 스님하고 같이 공부하러 갔는데 막. 그거는 이제 매일 그 저 하루 일과 이제 마칠 때 건강경이나 이런 경전 독송을 하는 모양이야. 오늘 나한테 국제전화 이제 제가 하면 막 나한테 뭐 이야기하는 거야. 아이고 보건 그 저 여기서 그 가면 막 건강경 거기에 많이 쓰니까 그 가서 있잖아 막 공부 좀 하라고 막 샀는데 책을 갖다는데 다섯 권이니까 내가 제 들은 거 실어 놨는데 그거 뭐 뭔지가 뭐 앉아도 공부 있잖아 혼자서 그 왜 공부를 합니까? 뭐 해설서라도 하나 있으면 그래 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무비스님 있잖아요. 건강경과 강의를 갖다가 접하게 됐어요. 그래, 그거 내가 저 사가지고, 어때, 저, 뭐랄까, 하늘색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 책이 얇았어요. 건강경 강의. 지금 신 건강경 강의 좀 두껍한데. 아이씨, 그거 사가지고 내가 그날 다 읽었던 거야. 잠 안 자고 있잖아. 다 읽었던 거야. 그래, 우리 절에 이제 2002년도 입학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 정류장 쪽에 송현동에 그때 그 차도 팔고 음식도 파는 있잖아요 찻집이 있었어. 그 보살님이 주인 보살님이 자기 건강경 이제 그 공부하러 가는데 같이 따라가서 사는 거야. 그때가 2002년 9월 14일에 날짜도 내가 토요일 날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갔는데 거기가 건강경 독송회 하는 데라 어디냐 하면 지금도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명동 노탈이 그 뭡니까? 그 프린스 호텔 그 옆에 그 보면 그 소방선 가 하나 있잖아요. 그 옆에 거기에 맞은편인가 거기에 보면 카드 쪽에 거기에 뭐 4층에 5층에 건물 있는데 그 5층에 불교가 사는 거예요. 불교 회관 말고요. 불교 회관 말고 예. 태양, 예 개인 집인데 거기 이제 독성에 이제 무슨 지부라. 예. 뭐, 그 신천동 지부. 김호수, 그 맞지야? 그 법사, 예. 하신 데는, 이 뭐, 완전히 요새,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살 따라갔어. 그것도 9월 14일. 그리고 가니까, 그 이제 회원제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그 예를 들어서 회원이 50명 같으면, 한 달에 뭐 3만 원 내면, 15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한 달에 제가 막 50만 원 같은 50만 원 주고, 그 나머지 경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보일러 기름도 넣고 뭐 전기세도 내고 뭐 먹고 사는 거 이제 그래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 이제 인화 얘기 딱 들었거든. 그 독성에 가면 안 나. 그 금방에 이제 그 가면 부처님은 안 모셔놓고 건강경을 갖다가 팔폭병풍에 한지로 있잖아. 팔폭병풍에 건강경 써가지고 거기에 이제 테마처럼 그거 해놓고 앞에 빨간 자복 위에 건강경을 딱 올려놔. 부처님 안 모시고. 그리고 이제 요 옆에는 백성욱 박사 있잖아요. 이 사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이제 안내 이제 그 보살이 그 아래 들어가서, 금방 들어가서 있잖아요. 그 삼배 하러 가대. 그 이제 건강경 보고 한 삼배 하고.
또 그 저 백성 박사님 그때 돌아가셨어. 그 백성 박사님 3대 하나 가자 하고 이제 나오니까 그 이제 거실에서 그 사람은 한 20명이나 모여가지고 그냥 독송을 하는 거야. 독송을 하는데 우리처럼 뭐 10시 하면 이렇게 1시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토시 부채가 10시 하면 하오니 뭐 1시에 뭐 야 부채가지고 하는데 제가 그 금강경을 읽어봤습니까? 야, 그, 뭐, 갖다 거는 있잖아. 뭐, 우리가 평소 쓰는 용어 자체가 아닌데, 그것도 있잖아요. 합장, 딱, 이거 장계해가지고, 장계 합장해가지고, 딱, 들고 일을 하는 거라. 9월 14일까지, 그거 덥더라고요. 뭐, 한 20명이, 그 거실에 모여가서 하는데, 그거 이제, 뭐, 이, 삼동인가 하고 나서, 미륵존 열애부를 갔다 하는 거예요, 미륵존. 아, 또 삼동하면 2시간 걸리겠네. 야, 그래 하고 나서 미륵전 열애부를 갔다가 미륵전 열애부를 그걸 정근 미륵전 열애부를 하더라고요. 아 죽겠대 막살이다 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뭐 하고 난 게 이제 그거 뭐 간식 같은 거 나왔더라고. 그래 좀 먹고 저녁에 7시에 서울에서 그 선생님 내려온다 하는 거야. 자 공부한 거 이제 뭐 한 달 동안 공부한 걸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공부 점검 비슷하게 막 엄마도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봐도 되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마누라하고 또 저녁에 있잖아. 내 마누라 그 집에 가서 이제 나는 오산 그 뭐 집에 가고 마누라 데리고 있잖아. 또 갔어 관계로 막 진짜 막 한 20명 모였는데 그 하얀 있잖아. 얘 막 도포 있잖아. 이거 막 두루마기가 뭐가 있고 막 수염도 이렇게 길고 머리가 진짜 진짜 도사 같은 사람이 한번 내려왔더라고. 그래서 그때 건강경 3분 하는 것 같더라고. 그 건강경 3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궁금 자기가 이야기하고 또 궁금한 거 묻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뭐 바친다 사태야. 개선 전용 뭐 시작합니다. 예예. 그래 이제 그 아니 이제 뭐 그 1분 2분 이제 끝나고 이제 3분에 그날이 3분 이야기할 그날 같더라고요. 근데 이야기하는 게 전부 뭐뭘 마음을 바치고 뭐뭐 부처님께 바치고 뭐뭐 사더라고. 3분에는 무조건 바치라 부처님한테 묻으라. 아. 무조건 바치마. 어. 그 아니 거기에 저 김은수 법사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부 바친 그러니까, 마음 바치고 뭐뭘 바치라 샀는데. 정정분의 내용은 이 그런 건 보통 그래. 그래서 그래 이제 그때 그날 14일날 토요일날 듣고 그 이튿날 있잖아요. 15일날이 일요일 날, 그, 우리, 일요 법회를 갔었어. 그, 사시예불 갔었어. 예불 딱 마치고, 우리 도반하고, 도반이 또 왔더라. 도반하고 이제 내려오니까, 서점이 딱 내려오니까, 책도 보니까 그 건강경이, 무비선 건강경이 있더라고. 7천짜리야. 보니까, 대본 샀지. 우리 도반하게 사주고, 내가 같이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 와서 막, 그 저녁에 다 읽었어. 예, 아유, 막, 이 책이, 내는 이 책이에요. 다 읽고, 그 이튿날 또, 먹고, 우리 전에, 그, 매주 월요일 날 저녁에, 7시 반인가, 그때, 건강 독송회 했잖아요. 나 독송회 있는 줄, 그때 1학년인데, 뭐, 지도 선배가 누구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주부 그것도 잘 안 보잖아. 독송회가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독송회 이제 갔어. 그때, 건강 독송회를 어디서 했냐면, 5천 거 있잖아요. 정멸봉구 했었어요. 그때 지금 정글봉 넓잖아요. 예. 그때는 반턴 있잖아요. 그 칸막이 있었어. 지금 다 터가지고 지금 큰데 반턴 있잖아요. 이거 앞에 그 이제 지금 그 뭐 그 정멸 있잖아. 그거는 있고 타본 거 있고 했는데 진신산 있고 타본 있고 했는데 반턴은 이제 했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반턴 거기서 이제 거기 독서하고 하는데 이제 뒤쪽에 앉았는데 뭐 이러면 처음에 뭐 하겠다 뜨뜨다 막 그걸 안 되잖아. 근데 이제 거의 다 마치고 이제 일어서려 하는데 옆에 젊은 보살 나는 젊은 보살 그 보다라고 막 한 자도 안 들리는 거야 막 목소리도 크고 막 나는 막 더듬더듬 가면서 들리고 막 따로 이렇게 오래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우리 귀에 젊은 보살들이라 그때 미술 보살들 그때 3명, 4명이 그때 왔더라고. 몇 개라? 68개인데. 2002년도에요, 그때. 2002년에 9월 16일 날. 와, 그걸 보이면, 지금 저 정신없어 가지고 있잖아. 어, 미친, 그거를 막 잘 해보는데, 막 내가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 1학년 때? 그때 1학년이지. 2002년도니까. 같이 와, 그래가지고 있잖아. 내가 충격 받아가지고. 내가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그거 아는 사람은 네 옆에 또 있잖아. 난 그것도 몰랐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매일 났나 건강형 주교생활은 매일 났나 그럼 독성이 3독씩 했다 하니까 아이고 대단해 3독씩 해보니까 우리 그 저 그때 지사 평가하는데 최우수였나 최우수 지사가 되었다 열 군별로 13개 지사가 있었는데 최우수 지사? 아 제가 이제 우리 공단에 그때 예예 예, 공단에 그때 그 평가 있잖아요 뭐 아 공단에 연간 평가하는 데서 가지고 아, 공단에 저거 뭐뭐 근력이십니까? 아 근데 이제 우리 내가 그때 그 이제 행기 팀장하고 행정지원 팀장하고 내가 직접 팀장을 했는데 뭐 지사에서 내가 했는데 그걸 열심히 해서 그런 거봐 최우수 지사가 됐다 하니까 그건 이거 뭐 농성이 뭐 농성이 공덕이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아따 오늘 뭐 이제 사설이 너무 길다 이거 빨리 빨리 공부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참 이게 건강경을 수지 농성 공덕은 이제 말로 나옵니다만도 이제 아직 이제 공부입니다. 예 이것도 그래요. 건강경 그릇이야. 예, 막 건강경 그릇이야. 그 참 그 그 인연이 참 숙제 인연들이 있었던 있긴 있었는데. 자, 그 해놨다 이제 장로 수보리란 모인 대중 가운데 수보리가 장로는 그 저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는 긴장자예요, 어른장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연세가 조금 많은 있잖아 연장자 대중 가운데 연장자이고 덕이 높은 하는 어른은 이제 어른 스님을 갖다가 장로라 한다 그죠? 예? 이 장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이 지금 기독교에서 장로 장로하는데 우리 불교 천정 용어입니다 이거. 예, 우리 뭐, 그, 뭐 우리 그 저 뭐 미국 불사람 당해도 예, 그 뭐 그 저 뭐 그 그 장로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예. 2,500년이고 자는 예? 자들은 1,200년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비슷하고 뭐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장로 이거는 뭐 우리 그 저 불사람 당해도 장로 그는 사립을 나오는데 이거는 장로 수벌이다, 그죠? 제자가 법을 청함에 있어서 마땅히 격식을 갖춰야 돼. 우리 법 청할 때 요거 해놔야지. 대중 가운데 어른이란 점이 그렇고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다시 하나 고쳐 메고 고쳐 입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고 공경히 하나 사리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관세음보살 아래에 있는 남순동자 있잖아요. 남순동자 잘 아시잖아요. 남순동자가 선제동자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신도분들과 같이 차를 타고 멀리 그 다녀올 경우 여행할 경우에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스님 심심한데 법문 좀 해주십시오. 법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참 생명의 감로수입니다. 심심할 때 듣는 것이 법문이 아니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불사 죽지 않는 생명수를 갖다 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다 그지? 이런 마음으로 좀 우리가 청문하다 그러니까 법을 갖다 청할 때는 예, 항상 그래.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려운 나 무상심심미묘급이다 그죠? 백천만급에도 백천만급 난조했는데 무상심심 위 없이 매우 깊고 미묘한 법 부처님 법이 그렇는데 그렇기에 더욱더 진지하게 청하고 한 말도 놓치지 말고 한다 듣고 헤아려서 법률 속에 거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수 가잖아요.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두 번째 그 듣고 나면 또 그것을 사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수행하고 거기 이제 문사수 3회를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사수 3회를 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은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깨우친 일을 갖다 말합니다. 부처님. 그러니까 그 불은 저번에 내가 사람이 아니다. 그지? 아니 사람인 자이다. 아니 불자 했잖아요. 깨친 사람이다. 자, 그 깨달음의 지혜가 뛰어나며 지혜에 의한 자비의 실천이 우수한 일을 갖다가 뜻합니다. 역사 속에 기록된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갖다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경지에 이런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갖다 부처님이나 또는 세존이나 열애라는 이름으로 대신하여 표현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불교의 경전을 이해하는 데는 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자, 그 밑에 있잖아요. 희우세존, 열애 선원점 제보살, 승부족 제보살, 희우세존, 거룩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 부처님께서는 열애께서는 선원염 제보살 모든 보살들을 잘 혼영하시고 모든 보살들을 잘 포촉해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희유하다는 것은 드물다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신기하다 기쁜 일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걸식과 세족과 부자 이자를 갖다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있잖아요. 그럼 여기 희우 자십니까? 예, 희우, 희우, 예. 드물 희자다, 예. 예, 그 희우인데, 예, 예. 이거를 또 어디다 비교하냐 보니까 우단바라에 비유 또 합니다. 아, 그래, 희우 한데 우단바라는 3천만에 한 번씩 나온 정도로. 예, 부처님이 한테 그러니까 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그래. 그래. 예, 그런 얘기. 그 말을 그 그렇게 이제 어떤 면에 보면 그 드물다 뭐 이야기. 그 이상의 것으로 예, 예, 그 희유를 설명하는 우단바라를 비유를 하는 예, 거고 이제 그 이제 우리 일본에 우리 아까 저 법회 인류분에 공부할 때 여기서 왜 희유 하냐 하면은 성화머리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고 거기에 해놨습니다. 여기서 걸식과 세족과 부자이라는 은근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일본에서 봤잖아요. 그 성서는 부처님께서 걸식까지 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봐도 우리 희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족이라든 부자이자 이 자체가 진짜 마음 챙기는 그런 하나 그 지금 그 어떤 비유를 갖다 나타내고 있거든요. 자, 또한 여래께서 보살들을 늘 염려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거기 혼염이다 그죠? 보호할 호자에다가 생각염자입니까 그죠? 혼염해 주시고 혼염은 우리가 뭐 불설 암탕에서도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자, 당부와 지시를 갖다 직접 해 주시는 일은 매우 소중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더없이 반갑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와 가르침이 없다면은 우리는 언제까지나 암흑의 굴 속에서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보람을 갖다 모르고 왔나. 오관이잖아요. 오관의 본능. 오관이잖아요. 아니미 설신이 본능이었잖아. 본능 충족으로만 만으로서 삶의 최고 가치로 삼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나 우리가 가르침이 없으면 우리는 뭐 동물과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죠? 예. 이제 금강경이라는 가장 위대한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다행한 일은 없습니다. 참으로 희유한 일입니다. 그렇지. 금강경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났나 가르침을 알 수가 있겠어요. 열애란 진리에서 오십니다. 뭐 가틀렸자 올렸자 아닙니까? 그죠? 진리 여가 있잖아 진리거든. 근데 열을 가틀렸자만 같은 게 아니라. 그 진리입니다. 그 예, 진리고. 예. 그래 변화 없다는 얘기. 예예. 진리 당시에 여야하다는 예, 거죠. 진리야. 예예. 변 그래 진여 뭐 같은 거 없다. 예예. 예, 진여에서 오신 분입니다. 진리에서 오신 분입니다. 자 뜻으로 부처님 세종과 같은 뜻입니다. 열애나 뭐 부처님이라 했잖아요. 열이 싶어도 그거 나오잖아요. 예, 그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고, 선인사, 불세존을 갖다 열의 십보로 가잖아요. 그죠? 거기도 봐. 뭐, 열애나 세존이나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불이나 뭐, 같은 말인 부처님이나. 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다 같이 갖추고 있는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에요. 본래 면목이며,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갖다가 뜻합니다. 마음자리 있잖아요. 본심. 옳고 그른 것은 안나 분별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합니다. 자신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 자신과 남을 보호하고 붙들어줍니다.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나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떠남없이 열의 힘에 있잖아. 열의 마음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반야 행자의 길을 갖다 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열에는 안나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다행하고 희호하십니다. 자. 이거는 본래 면목의 뜻이 뭐야 이거는? 본래 면목의 뜻은 그거 이제 본래 면목이나 뭐 마음자리나 진여나 있잖아 뭐 열애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세존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 응운하지 원하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 우리 신심 있는 불자가 우리가 불자가 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 세상의 깨달음을 깨닫겠다는 마음을 낼 때는 우리가 그 신심 있는 불자가 우리처럼 우리 불자가 우리가 부처 발 안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은 발 보리심 혹은 발심이라 하는데 우리가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낼 때는 응운하죠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처신을 어떻게 하나 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런 말이다, 그지? 자,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은 우리말로 나타내면 무상정등정각 즉 더없이 높고 큰 깨달음이 되겠는데 흔히 간단하게 줄여서 보리심 혹은 하나 발보리심 혹은 발심이라 한다, 그지? 즉 깨달음의 마음 도의 마음이며 진리의 마음입니다.
또 불심도 됩니다. 불심을 낸 사람으로서 불교 공부를 갖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한다 해준 것입니다. 참 그런 게 이게 부처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이 그게 중요하다 이제 어떻게 참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 이제 그 3분이 안나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가 항복받아야 되는 게고 4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거기다 이제 그 항복받는 거는 있잖아요. 뭐 세상에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도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우리 저맹그저저 무주분에서는 그 보시를 해도 보시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게 참 어렵다. 그죠? 근본적인 핵심 그 아닙니까? 예, 무상은 무주입니다. 예, 무상은 무주입니다. 그죠? 불치는 사는 예, 그렇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있잖아요. 사용하는 의식주는 유례없이 풍요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온갖 기술과 기계를 가지고서 다양한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생각지도 못하였던 문제와 고통과 괴로움도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물질 만능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어려움이 생겼다. 그죠? 이것은 사람들이 안주할 곳에 제대로 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번민과 고뇌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갖가지 유혹과 잡대고 한다 망령된 생각을 갖다 항복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제대로 안주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서 이러한 문제를 갖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나 물은 것입니다. 실은 물을 필요가 없는 질문입니다. 아이고 참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본래로 청정하고 본래로 불생불멸이면 사람들이 본래로 모든 지혜와 복덕을 구족했으며 본래로 우주 만유를 창조해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깨달은 분상에서 얘기하는 거죠. 깨달은 분상이지. 자, 그 밑에 자, 야, 본문 한번 봅시다. 불은 선재 수불이 여여소설 열애선어줌 제보살 선부족제보살 예금제청 당이었을 네, 오래됐대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재 착하고 착하구나 훌륭하구나 수불이야. 예. 보통 선재 가면 착한 안 갑니까? 예. 여기는 훌륭하다. 왜 훌륭하다고 계십니까? 아, 여기야. 예. 이렇게 묻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 이야기 아니고. 예. 지금, 장로 수보리가 부처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예. 응? 아, 그것도 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을 가지고, 나이 많은, 아무리 부처님이라 하더라도 나이 많은 제자 앞에 대자. 착하다, 착하다, 우리가 가느냐. 그래서 선생님. 훌륭하다고 그렇게 해서 한다, 이야기. 예. 그러니까 보통, 저 밑에 아들 같으면은, 저 어른, 그것들은, 하대 아, 같으면, 착하다, 착하다. 이런 선재 동장 같으면은, 선재 착하다, 착하다 한다, 이 동장은. 예. 그,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한문이 좀 틀렸다, 그죠? 거기에 보면, 여여 소설 할 때, 같을 여자, 너 여자에다가, 과소자에다, 설할 설자 안 되고, 잘못됐습니다. 설할 설자 바꿔버렸어. 한문 오타가 났는데, 아시겠지, 그죠? 다 이제 보시면 될 겁니다. 보고 여여 소설 할 때, 설할 설자를 써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설자가, 우리 설립할 설자가, 뭐, 건설할 설자가 잘못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에도 훌륭하다고 훌륭하십니다. 그 수보리 존자여, 네가 설한 바와 같이 있잖아요. 과소자 아닙니까? 설한 바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잘 부촉하십니다. 여금제청 당해서 너는 지금 있잖아. 자세히 들어라. 이게 청자도 틀리십니다. 들을 청자. 물을. 여금제 청. 틀린 틀렸네. 예, 청자 틀렸습니다. 예. 뭐, 들을 청자 알겠지? 예. 당에서는 마땅히 있잖아. 너를 위해서 나 설하리라.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죠? 다음 페이지고 한번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수보리의 통찰력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흔연히 훌륭하고 훌륭하십니다. 라는 나 칭찬하고 너는 잘 알고 있구나. 나는 여러 보살들을 갖다 잘
보살펴 주고 염려해 주신다. 역시 당부하고 지시하기도 하는 사람이다.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말하리라라고 하나 하신 것입니다. 사실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걸식하고 발을 씻은 뒤에 자리를 앉으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나타내 보이신 소식을 다 알아차렸지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여쭙고 또 부처님께서 흔쾌히 우리들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설법해 주시는 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 예, 그래서 이제 예, 예. 여기 우리가 그 무문설답을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지금 나는 여러 보살 잘 살펴주고 염려해 준다. 예. 사실 부처님 이 말도 필요 없는 거야. 그렇죠. 왜 내가 보살님 그것도 그런 부처님 아상성인 거야. 그렇죠. 예. 어? 예. 우리가 가만히 들어봅시다. 예. 이걸 보면서 아 나는 진짜 이 금강경은 이상 어 무준대 어? 예. 이상 무준대 우상과 무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부처님이 내가 너희들께 잘 설명.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설한사람 하나도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예예. 나중에 그런데 그런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모든 무설 보니까 그래. 나오지. 예예. 예. 그래. 그런 이야기 예. 나오지. 예. 자 그러면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이것도 우리 한번 예예.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예, 예. 한번 토론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예. 이제 용수보살 그 대지도론에 나오는 이런 지도도론 용수보살 지도론입니다. 지도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법을 듣는 사람은 자세를 갖다 단정해야 된다. 이거 그 줄 거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않나 심갈앙카거든요. 우리 그 심갈앙 그거 심갈앙 뭐 마음이 있잖아요. 목이 마를 정도로 그런 않나 간절한 마음으로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고자 하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 목마르면 물을 얼마나 물을 갖다가 생각하겠노 그죠? 일심으로 말의 의미 속에 들어가라. 그런 뒤에 기쁜 마음으로 법을 갖다 듣고 감격해야 한다. 들으면 또 감격까지 해야 된다, 그치? 자, 이런 사람이라야 가히 그를 위한 법을 설할 수 있으리라. 경전을 읽는 마음과 법을 듣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만 우리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있잖아요. 또 들을 때는 이렇게 거기에 금방 젖어 들어야 된다, 그치? 네, 직심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 그렇지. 직심으로. 예, 그렇지. 예. 이게 참 안 된다. 예, 예, 그렇지. 우리는 뭐. 자,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 따라 삼맥산 모르심, 응녀 시주 여시 향곡 계심 유현시연 원영문. 선남자 선녀인이 세상의 깨달음을 갖다가 선녀인 중에서 세상의 깨달음을 깨닫게 되는 마음을 낸 사람들은 마땅히 이와 같이 머물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하느니라. 유현시연 예, 세존이시여, 원효영문, 원컨대, 즐겁게, 즐거울 요지 아닙니까? 그죠? 즐겁게 듣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다, 그죠? 자,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원하게 알았으면, 환하게 밝아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다가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리심입니다. 그렇지, 보리심은 깨달으면 뭐, 우리가 걸림없이 살겠지, 그죠? 우리의 인생은 바로 한다. 깨달음의 연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게는 일상을 살아가는 설기에서 크게는 부처님과 같은 인류사의 길이 남는 정각이었나 이르기까지였나 매일매일이었나 깨달음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동안 지혜롭게 잘 살았다라고 한다 생각하였지만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때는 그것이 최선인 줄 알았는데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말을 갖다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목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목이 넓어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관심의 차이에서 옵니다. 꼭 선방에서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을 하지 않더라도 일상사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대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잃지 않으면 깨달음이 하나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깨달음에 대한 마음 즉 불교를 공부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안주하는 일과 마음을 항복받는 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 조복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참 중요하다. 그치? 자 불교 공부는 바로 마음을 갖다 닦는 일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마음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므로 마음을 잘 이해하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 되어질 금강경의 내용이 바로 안주하는 일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맞아 이거 그거 막 한국 받고 조목 받고 또 어떻게 했잖아 생활하고 처신하고 했잖아요 참 그게 참 어렵다 그래요 되게 그렇게 어려워 그래요 이런 건강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상과 무주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뭐좀 하면 뭐 상을 좀 내야 되고 있잖아요 그죠 또뭐 죽어 나면 또 있잖아요 그 걸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도 또 죽었다는 그 집착에 또 머물고 있잖아요 참. 수보리가 부처님께 한다. 법을 청하여 설법하신 것을 갖다 약속받고 자신도 이 귀중한 가르침을 듣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모름지기 법은 한다. 청해야 말할 수 있으며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가슴에 젖어들 것입니다. 그렇지 자기가 좀 간절하게 했잖아. 뭐 법도 청하고 이래야 그게 되지. 그냥 있잖아. 그거 되겠습니까? 그냥.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잃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안에 있는데도 말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은 사람을 잃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어려운 말이다, 그죠?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잃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아따 그거 참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말을 잃게 되고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간절한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게 됩니다. 좀 서문답 같은데. 간절한 마음이 없으나 아무리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 뭐야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좀 맞는 말이야 오케이 예예예예예 그리고 진실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기댄다 이게 좀 진실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못 마른데 물 줘야 되는데 어? 이게 그렇지 누가 그래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 궁금한 걸 갖다 물었는데 대답 뭐안 했으면 그 사람 그래 있잖아요. 그목 마른 물 선지식을 줘야 되는데 갖다 물 하지 마 떠난다는 그 그래 목 소리겠지. 마른데 물안 주면 야, 뭐라고 예,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내 이유 지금 이거는 그럼 보살이 발심한 이유가 뭐고 보살이 발심하는 이유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자기가 부처가 돼 가지고 먼저 돼 가지고 삼고거리 하와 중생이 했잖아요. 보살이 발심 무엇을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 심을 바란 이는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 심을 바란 이는 이는 누가 안욕 따라 삼력 삼보리 발심을 할수 있노 발심을 거기서 보살심이 아무 중생이나 말아가라 버기놈이 자비심이 없어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이제 선생님 십신을 지나서 십주에 머무는 사람이 이제 저걸 해야 된다 이야기라 예 십주 초발심입니다 발심 예예예 초발 어? 십주에 발심주 아닙니까 저자야 그걸 갖다가 저 그렇게 특이한 날 무비스님 그 법문하실 때그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특이한 날 우리 그 달라이 라마 있잖아요. 법문할 때마다 오리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심을 보리심이 만대. 오리심이 자비와 지혜를 갖다가 자비의 지혜. 자비 지혜 그거 뭐냐면 그 지혜 자비가 뭐냐면 내가 깨달아가지고 중생 제도를 지 혼자 잘 먹고 지가 뭐 부처대가 나와서 지 혼자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아도 돼야 됩니까? 자기는 깨닫겠다는 그 마음 그 우리 그저 저번에 우리 그저 그거 먹고 오연해문 부부 그때 공부 한번 봤습니까? 오연해문 부부 할 때, 중생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심 그렇지. 때문에 보리심이 생기고, 보리심 그렇지. 때문에 안욕 따라 삼매 삼보를 이룬다고 그거 딱 돼있어. 딱 돼있어. 저참 불쌍한 중생이 자라 보니까, 그래, 내가 맞아. 좀 이거 빨리 한다 깨달아가지고, 저 중생 그렇지. 제도 하려고 하면, 중생 때문에 자비심이 생기고, 자비심 때문에 보리심이 생기고, 보리심 때문에 성정등가. 그 등정가 그때 등성정다 좀 정가를 갖다 이룬다 그때 깨달음을 이룬다 그게 이제 이게 딱 순서가 딱그돼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중생들 탐욕식 때문에 선남자 선녀님 우리가 이제 2분에서 가장 그 키포인트 건강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선남자 선녀님 발 안욕 따라 삼략 삼보리심 응우나주 응우나무 선남자 선녀님 우리가 부처 되겠다는 마음을 낸 사람 중에서 낸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을 갖다가 가지고 어떻게 그잖아 어떻게 생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이제 어떻게 그 마음을 갖다가 항복받고 조복받아야 되는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 그게 마음을 꾸준히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얘기야. 그 항복받는 거 그치? 있잖아요. 그게 아상 그 사상을 다 죽이고 그래. 그 보시해도 보시했다는 마음 가지면 안 된다. 그게 그치? 키포인트라 그래. 그치? 무상과 그게 무주라 뭐야? 그래. 그래. 상 내지 말고 있잖아. 베풀도 있잖아. 베풀고도 이제 베풀다는 생각에 대한 무주 있잖아. 집착하지 말아. 그게 키포인트라. 복이 있잖아. 그냥. 오늘 그럼 공부는 여기 있어요. 그럼 한번 마치겠습니다. 한번 말해요. 예. 예. 건강 이것도 관장 바람이.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가서 다시 읽어.